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빈곤론 제13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종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빈곤론 그각 대상별로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에 아동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두 번째는 노인과 빈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빈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은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의 대상이 인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종.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종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지만, 대신 다문화 가족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이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그런 아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 여성들이 하나의 인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종과 빈곤, 또 다문화와 빈곤과의 관계를 한번 오늘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늘 인종과 빈곤, 그 다문화 가족과 빈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종과 빈곤인데요. 인종과 빈곤의 목차는요, 제1절 사회 정책과 인종, 두 번째 소수민족 인종의 취약과 빈곤, 세 번째 이주 또는 인곤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소수민족 인종에 대한 빈곤 유발 요인. 다섯 번째, 소수민족 인종에 대한 빈곤의 완화 방안.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5번까지에 걸쳐서 한번 인종과 빈곤, 빈곤한 인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 정책과 인종입니다.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요, 인종에 따른 불평등은 가장 중요한 불평등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그러면 주로 이제 미국, 이 서양 쪽의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유럽 쪽, 아메리카 쪽에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럽 쪽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 것은요, 과거에 그 노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사들였죠. 사들이고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 흑인들이 그 국가의 이제 한 구성원이 되고 국민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인종이 되다 보니까 그 뿌리 깊은 그 과거 노예 제도의 어떤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소수민족과 주류 민족, 또 소수 인종과 주류 인종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그런 갈등, 또 불평등, 차별,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미국에서 지금 큰 사건이 생겼죠. 그 흑인을 백인 경찰관이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목을 눌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이 인종차별에 대한 그 데모, 시위가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소수민족 또 소수인종, 특히 이제 흑인과 백인과의 어떤 차별, 불평등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가에서는 사회정책을 쓸때이 인종 문제를, 인종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인종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이 점점 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광복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또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항상 단일 민족이다. 그리고 순수 민족이다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 총각이나 또 도시 저소득 근로자들이 혼인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접해지게 됐죠.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이 농촌 총각이나 노총각이나 저기 도시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 결혼 이주 여성.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의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필리핀이나 또 여기 중국의 교포들. 옛날에는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잘안 쓰죠. 중국 교포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여성들을 우리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결혼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10만 명 정도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종 문제, 또 소수민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다가, 이 결혼 이주 여성, 그 다문화 가족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수민족, 또 소수인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우디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각그 나라에서 좀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서 와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소수민족 문제 또 인종의 문제가 많은 그 사회정책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와 빈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종과 빈곤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인종은 주류 인종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빈곤의 인종화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요. 이 소수민족 인종의 문제가, 그리고 빈곤의 문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다문화 가족, 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 동남아시아권의 좀 저개발 국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성들, 또 중국 그 동북 삼성 쪽에 있는 그런 조선족, 중국 교포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좀그 지역에서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의 총각이나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결혼을 해서 이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이 빈곤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수 민족 인종, 즉 다문화 가족들이 빈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 민족 인종의 취약과 빈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수 민족 인종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에서 살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수민족 인종의 빈곤 문제를 얘기를 할 때요. 우리 빈곤에 인종하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빈곤에 인종화라는 것은요. 소수민족 인종이 주류 인종보다 빈곤선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고 빈곤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은 빈곤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유럽 쪽의 서양 쪽을 우리가 백인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을 흑인종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 아시아권을 우리가 황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보면 백인종은 좀 월등한 부의 측면에서는 월등한 측면이 있고요. 흑인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종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백인종은 좀 부를 누리고 흑인종은 빈곤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인종 차별 문제가 부각이 되는 이유가 부의 그런 분배도 거기에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종이 대체적으로 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수민족 빈곤의 실태를 보면요. 소수민족 인종으로 구성된 가구나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빈곤 상태에 있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뉴스를 많이 접하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인종 차별로 인해서 또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결혼 이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폄하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이주 인종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주와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과 인종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인데요. 먼저 이주와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요, 고전주의 관점이 있고요, 반고전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고전주의 관점에서 이주와 빈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이주자를 주변 위치 및 빈곤과 관련시켜서 이주하신 분들은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자들은 주로 주변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주자들은 빈곤에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주의적인 관점이고요. 반대, 반이라는 건 반대반자죠.
반고전주의적인 관점은 이주가 빈곤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지를 않는 관점이에요. 꼭 이주를 했다고 해서 또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산다고 해서 빈곤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이주를 할 경우에는요, 대부분 지금 유럽에도 그 흑인종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문화 가족들이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빈곤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주와 빈곤과의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종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인데요. 인종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관점을 분명히 살펴본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블록과 발카저 키즈라는 학자는요, 인종과 빈곤과 장애와 관련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 관점이고요, 하나는 문화적 관점이고요, 하나는 소수민족 집단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물학적 관점은 일부 소수민족 집단은 유전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종 같은 경우, 또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이렇게 이주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태생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그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제 뭐 백인종들은 이제 두뇌를 가지고 뭐 일을 한다든가, 이런 하여튼 유전적으로 소수민족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물학적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 문화적 관점은요, 소득 수준이 낮은 소수민족 인종은 빈곤이 반복적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겪는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문화적 관점, 소득이 적은 소득 수준이 낮은 소수 민족들은 그들만의 어떤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자녀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대물림이 돼서 소수 민족들은 더 이상 부를 누릴 수가 없고 가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문화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수민족 집단 관점인데요.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것을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인종차별 때문에 일부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 같은 경우는 백인 사회에서, 이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게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요번에도 이제 플로이드 그 살인 사건, 살해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 백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흑인을 이렇게 우대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을 받기 때문에 어떤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인적자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뭐 학교라든가 또 배움의 그런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인종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 흑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 또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계속 빈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소수민족 집단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소수민족 인종의 빈곤과 가장 관련된 관점은 소수민족 집단 관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민족 또는 인종과 빈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 소수민족이나 인종 같은 경우는 그런 인종차별 또 민족차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늘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서 소득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종과 빈곤과 지역에 대한 관점인데요. 지역에 대한 관심의 의의는 일부 학자들은요, 인종과 빈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때 지역의 측면에도 주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인종의 취약 지역에 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 소수민족 또는 인종은 취약한 동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모여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 지역에 사는 것은 주류 인종보다는 소수민족 인종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보다는 때로는 소수민족 인종이 취약 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인해서 소수민족 인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강남과 강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강북은 좀 잘 못 사는 그런 지역이고 강남 쪽은 잘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강남 쪽에서도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주변의 어떤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취약 지역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종과 빈곤, 그리고 빈곤과 지역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소수민족 인종에 대한 빈곤 유발 요인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소수민족이나 인종은 왜 빈곤할 수밖에 없느냐. 그 빈곤 유발의 요인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주류 인종에 비해서 소수민족 또는 인종이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큰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인종 벌칙이라는 건데요. 이 인종 벌칙은 일부 소수민족 인종이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민족이나 주류 인종에게 이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은 차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등하게 대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입학이라든가,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사건을 벌어진 것처럼, 주류 인종과 소수 인종에 대하는 태도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서 소득이 주류 인종에 비해서 낮게 되고요.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을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수입원 관련된 요인이 있어요. 수입원. 소수민족 인종은요,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이나 복지와 관련된 급여라든가 저축, 자산, 사적 영역에서의 도움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 결과 소수민족 인종은요,
주류 인종보다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수입원이, 수입의 근원이 적어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빈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동시장 관련된 요인인데요. 첫 번째가 채용 영역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소수민족 인종은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통로에서 차별을 겪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차별, 그냥 채용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용이 안 되니까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용 영역에서 차별로 인해서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고용 유지와 대우 영역인데요. 어렵게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소수민족 인종은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나서도 차별을 경험하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채용은 됐지만 채용 이후에 뭐 급여의 수준을 주류 민족이나 주류 인종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거나 또 거기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것에서 주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뭐 노동력, 노동 강도가 세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반면에 수입은 또 낮거나 뭐 그리고 각종 이제 채용 이후에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차별을 또 받기 때문에 진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음으로 인해서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영역 또는 또 고용의 유지 및 대우 영역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거고요. 또 일자리 여건 영역에서도요. 소수민족 인종들에게는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영역에서 주로 이제 이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하는 노동 강도가 이렇게 높은 그 주로 이제 제조업 분야 뭐 막노동 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단순 근로에 대한 종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자리 여건상에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일자리의 영역을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노동시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서 빈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소수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빈곤 유발 요인의 기타 요인으로서요. 인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을 갖추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로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라든가 어떤 배움의 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출신 국가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에 이제 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는 못 먹어도 좋고 못 먹어도 내가 본국에 있는 부모님을 또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돈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소수 민족 또는 그 소수 인종들이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소수민족 또는 인종이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섯 번째, 우리 소수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방안인데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방안인데, 첫 번째 노동시장 참여나 고용 유지에 있어서 차별 금지를 조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이런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빈곤 유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유지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요. 각 인종에 어울리는 맞춤식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사회복지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수민족 인종이 해당 급여를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민족 또는 인종을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에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또 소수민족 또는 인종을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을 시켜서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수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빈곤 완화 방안인데요. 근본적인 방안으로요, 소수민족 또는 인종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인종에 대해서 연대 의식을 더 가지는 것을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선은요, 이 소수민족 또 소수 인종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불평등이 사라지고 차별 대우가 사라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류 인종, 주류 민족과 또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간의 어떤 연대 의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수 민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 다문화 가족의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소수민족 또 소수인종에 대한 빈곤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요, 오늘은 인종과 빈곤, 빈곤과 인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유입된 이 결혼 이주 여성,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빈곤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